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삿포로 스스키노에 있는 미쉐린 투스타 일본 요리집 슈보신센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 방문한 일본 여행에서 첫 번째로 선택한 식당이 바로 슈보신센이었는데요. 이번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셰프님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맛본 최고의 술안주들, 제가 사랑하는 식당 슈보신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카도마츠 룸 사이타마. 오케이. 건배. 자, 여기는 그 삿포로에 위치한 별 두 개짜리 술집, 레스토랑이라기보다 술집 슈보신센입니다. 작년에 유튜브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원래 내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집이라 처음 오고 나서 그래도 한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이거 그 꼴뚜기 같은 거 하느라는 호따루이카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작은 파 같은 거. 그래도 오케이? 어? 너무 알러지. 예. 오케이. 오케이. 시작부터 맛있지? 그래서 홋카이도 coming today? 아, no, no. Tuesday? Tuesday, 가요비. 투로칸. 코스이. 예, 료칸, 료칸. Tuesday. 오비히로? 토카치카와 온센. 온센. 아, 온센. 아, 이거 뭐 또 우리 또 뭔가 모르는 건데. 처음 보는 그쵸. 텍스처가 소고기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사슴이 아닐까 싶은. 고래일 수도 있고. 참, 와도 와도 새로운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게. 웨일. 아, 웨일? 아, 웨일. 아, 오케이, 웨일. 오케이. 웨일. 호흡빛. 아, 오케이. 볼살, 볼살, 고래. 아, 아, 오케이. 오이시. 오이시, 오케이. 밍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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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짐작한 대로 고래가 맞았고, 그다음에 고래의 밍크 고래의 볼살입니다. 고래의 볼살은 구하기 거의 어렵다. 이 텍스처가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쫀득한 것도 있고, 되게 독특하고, 아우 진짜 맛있네.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어, 네. 귀한 걸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료칸에서도 먹은 김기입니다. 이제 북해도에서 가장 좋아하고 맛있는 생선인데 이거를 구워서 살을 발라서 이거를 어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물 자체에 김기의 풍미가 있네. 이츠마데 라스트 이츠 삿포로 라스트. 삿포로. The day after tomorrow. 아, 세터데이 위문. 아, 국물도 너무 맛있고 이건 진짜 아 이건 수준이 다른 음식이다. 우리가 료칸에서 이틀 동안 료칸 치고 진짜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두 점에서 그냥 두 접시에서 끝나버리네. 보통 이제 료칸 가면 이제 음식들 좋아하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료칸의 음식이 에서 감동을 받아본 적은 사실 없다. 왜냐면 외부에서 이런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홋카이도의 동부 쪽에 있는 오비히로의 도카치카와 료칸에 있는 산요한, 그리고 더 동쪽으로 와서 아카노수의 히나노자라고 북해도를 대표하는 료칸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온 료칸 중에 음식은 거의 최고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북해도에서 산요한, 히나노자, 굳이 더 꼽자면 조장케이의 뭐 쿠리아 스이잔 세이잔테이 클럽, 요 정도가 료칸 치고 음식은 제일 좋았다. 물론 이제 좀 번외로 얘기해야 될 게 비코니 칸코하우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별 받은 료칸이 있어요, 음식으로. 거기 빼고는 이 정도가 제가 다녀본 료칸 중에서는 제일 좋았다. 그러나 이런 뭐 슈보신센이나 이 정도의 음식 수준과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쇼츠에 들어갈 거 하나씩 해줘야 돼. 홋카이도 야마와사비. 아, 베리 스파이시 비케. 아, 오케이. 오케이. 하얀 토마토. 오케이. 예. 자, 이거는 북해도의 하얀 뭐 그러니까 겨자 같은 거를 올라간 오징어입니다. 한국에서도 요새 잘 못 먹는 오징어 회네요. 네, 요게 지금 스파이시한데 되게 맛있어요. 이까?
이까. What kind of 이까? 야리 이까. 야리 이까. 야리 이까. 한치 한치. 이거 지금이 이 한치 시즌입니다. 이거 지금 몸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서양의 호스 레디시 비슷한 그런 건데, 그것도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오징어는 초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걸 배워갑니다. 나라. 자, 이건 나라현에서 나온 하루시카라는 사케의 다이긴조입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뭐 일본의 가이세키나 뭐 일본 그 전혀 다른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그냥 내주시는 북해도는 이런 거 있다. 한번 봐. 뭐 이런 느낌. 지난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왔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딱 처음에 왔는데 그 찍지 못했는데 처음에 들어오니까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막 하는데 그게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말은 안 통해도 뭔가 느껴지는 정 같은 거 있잖아. 일본에 이런 식당 어떻게 예약하냐. 근데 그거는 다 한두 푼 써서 싸은 게 아니다. 홋카이도 시샤모 피쉬. 시샤모? And wild leaf named Taranome. Taranome? 네. And spicy cod fish egg. And sweet potato ball. And soramame. Soramame. And mekabu. 홋카이도 특산물 여러 개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홋카이도의 시샤모하고 뭐 야채, 그 다음에 명란, 그 다음에 소라마메라는 큰 콩, 그 다음에 감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싸구려 시샤모랑 달라. 이거는 완전 다른 생선이야. Do you know mekabu? Mekabu, I don't know. Do you know wakame? Wakame? Wakame, seaweed wakame. Their root is mekabu. 오케이. 미역, 미역. 미역. 미역이야, 미역. 이거는 우리의 그 시사무랑 다르다. 오케이. 미치다크라. 물도 좋은데 저거 진짜 맛있거든. 저 차? 옥로 알지? 옥로 알지? 쓰리 옥로? 여기는 우리가 모르는 재료도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재료가 나오잖아. 이상하게 맛이 달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같고. 이거를 먹으면 술이 깨더라고. 그래? 이 옥로라고 하면 우리가 녹차를 얘기할 때 거의 최고의 가장 어린잎 포르탄 최고의 차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따로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한번 시켜보면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나랑 뭐 유럽을 가고 싶다, 파리를 가고 싶다, 뭐 피렌체를 가고 싶다, 뭐 이탈리아를 가고 싶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랑 삿포로를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나랑 삿포로를 가려면 대기 번호가 한 108번쯤 된다. 바로 호화이트 망으로 호화이트 가지기. 자, 오늘도 역시 대단한 거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자 청어 오타루에 나온 가즈노코. 네, 청어 절인 거 지금 마지막 시즌이고 호다떼 가리비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에비라고 하는데 우리 꽃새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새치. 네, 새치라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메가레의 한국말로 이시가리입니다. 이게 새치. 사메가레. 사메가레. 이게 제일 맛있는 흰살 생선. 그렇다고 하더라고. 먹어보면 알아, 진짜. 저는 이 삼매가리, 우리나라 이시가리를 예, 좀 나중에 먹을게요. 저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워서. 저는 맛을 아니까 새치부터 먹을게요. 저거부터 먹으면 나머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 새우도 사실 작은데 봐. 새우 맛이 진짜 진해.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그 청어 알이 이런 사이즈가 나오질 않아 사실. 알잖아 우리 청어가 얼마나인데 청어 알에서 이만한 사이즈를 뽑을 수가 없어.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도 다르잖아. 어떤 음식이 나오냐를 가지고 그 식당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게 그 재료 하나하나가 너무 달라버리니까 이렇게. 한국에 줄가자미가 없어서 제가 삿포로 와서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엔가와. 엔가와. 엔가와.
와. 사케? 많이 먹다 보면 재료가 끝이더라고 결국에. 조리고 나발이고. 이거는 뭔가. 라벨. 리미티드 사케에서 노 라벨. 아, 리미티드 사케라 라벨이 없다. 18%? 예. 18%에요 사케가? 18%면 저, 와, 쌀이 얼마나 당분이 높아야 사케를. 야. 14도? 아니야, 15, 16도 정도 되니까. 야, 한정판 구할 수 없는 사케를 또 주시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면 문제가 많아요. 늘 과음을 하게 돼. 일본에서 회를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 일본에서 도저히 애가 회를 안 먹을 때 회 맛을 드릴 때 주는 게 사메가레, 줄가자미, 그 다음에 이시다이라고 돌돔, 이걸 준다. 이것도 안 먹으면 걔는 끝까지 안 먹는 거야, 사시미를. 자, 이건 포케도에서 난 그 그린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제 시즌이 막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조개랑 같이 줬어요. 무슨 조개인지 한번 먹으면서 볼게요. 호끼가이? 호끼가이. 호끼가이. 이건 북방 조개.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여기 그냥 이렇게 막 호일에 싸서 나오고 이렇게 이런 거 보고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맛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맛이 이 사케는 18도라서 지금 소주보다도 독한데 도수가 안 느껴져요. 와, 너무 맛있네 진짜. 아, 사이즈가 지금 그러니까 부케도에 지금 이런 나오는데 어, 좋습니다. 오케이. 내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아스파라거스에 조개 넣고 버터 넣고 좋은 버터 넣고 그냥 한 거야. 버터 좀 넣은 거야?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이 연세에 주방에 서서 계시는 분이 누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몇 살만 되면 그냥 뭐 총주방장인데 뭐니 해서 주방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국 셰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 이 연세에 늘 주방에 서서 이렇게 하시는데 50이 넘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 많지 않지? 많지 않지. 아니 왜냐면 나보다 나이 많은 셰프들 자체가 별로 없어. 진짜 뭐 시중에서 활동하는 좀 탑 셰프 중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 자, 이거는 봄 털개 그리고 와사비 잎입니다. Sea ice. Sea ice? 아, 너 오호츠쿠. 오호츠쿠, 오호츠쿠. 아, 유빙, 유빙. 아, 어, 예. Describe under the 류효.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유빙이라고 왜 오호츠쿠 저기 삿포로 북쪽 오호츠쿠의 밑에 있는 그 거기서 사는 털개, 봉털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재료가 그냥 다른 거야. 그러니까 딴 데랑 똑같은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어떨 때는 재료가 막 없을 때는 만몇천엔, 뭐 만엔 중반 받을 때도 있고 진짜 막 재료가 막 비싼 것들 막 있을 때는 뭐 20,000원, 25,000원씩 천차만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재료로 하는 데다. 여기를 올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셰프님한테 맡기는 거고 그 시기에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주시니까. 내가 왜 이거 왜 없어요? 아니면 오늘은 왜 싸요? 왜 비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먹었나? 어. 아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이 연세에 현장에 계시는 셰프님 누가 있나 진짜 생각을 해보면 없다. 대한민국 셰프가 1등인 게 있어 전 세계에서. 차가 제일 좋다 전 세계에서. 이거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진짜 농담 아닙니다. 진짜 이탈리아에 에스포지토 셰프라고 진짜 이탈리아에 누가 봐도 탑10 안에 드는 진짜 유명한 셰프가 있어.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하시고 그 진짜 대단한 레스토랑 하시는데 물론 문화가 다르지만 그 셰프님 무슨 차? 그 차를 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내 차를? 경차보다는 커. 아반떼보다는 작어. 그거 타고 다니는 거죠. 우리는 투자 받으면 식당 오픈하기 전에 포르쉐를 뽑아. 페라리 뽑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말이 되는가 이게. 어젠가 올라간 영상에 내가 먹고 나서 내 차보다 비싼 거 먹었다. 시세가 의미가 없어. 되게 옛날에 산 와인들이니까 그거를 뭐 옛날에 산 가격이라고 따지면 진짜 몇백만 원이고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 5천만 원쯤 되고 먹고 나서 내가 내 차보다 비싼 거 내 차는 니로니까 근데 내 차가 뭔지를 밝히지 않으니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게 어우러져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셰프들 차가 제일 비싸다. 아니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면 진짜 오너셰프 성공을 해서 해가 벌어서 그래서 뭐 사고 싶은 거 사는 걸 뭐라고 하겠어. 자 이거는 죽순하고
이렇게 다져서 만든 그 오징어. 근데 진짜 내가 죽순 너무 좋아하는데, 와 이거 봐봐, 죽순 사이즈 보세요. 이거 진짜 정상적인 이게 사이즈야. 이게 어린 죽순인데 지금 큰 거예요. 예,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데 큰 게 좋은 거야. 하, 이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아 죽순이 한과 맛이 대박이다. 오이시 오이시. 오늘의 강의, 어린 죽순이 커야 맛있다. 중국 가면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면, 약간 겨울에 동순이라고도 그래. 약간 언땅에서 이렇게 있는 살짝 올라온 그거 갖다가 돼지고기를 염장해서 말린 다음에 동순, 그러니까 죽순하고 그거 넣고 탕을 끓여. 그러면은 뽀얗게 우러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 절가성 쪽에서 많이 먹는다. 그게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면 금화화태라고 하몽같이 이제 돼지 뒷다리로 만든 염장한 햄, 중국에서. 그거 진짜 하몽보다 더 비싼데 그걸로 끓이는 스프가 중국의 보통 이제 뭐 샥스핀이라든지 최고급 스프의 원천 재료는 다 금화화태. 돼지 뒷다리 햄, 절강성에서 나오는. 국물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조미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에, 생선이 들어간 국수입니다. 와, 면이 매끈매끈한데도 쫄깃쫄깃하고. 국물을 남길 수가 없네. 겨울철에 오면 어떤 때는 뭐 국물을 4-5개 내주셔. 뭐 따뜻한 뭐. 근데 국물을 진짜 잘하셔. 디저트는 딸기하고, 예, 뭐 그런 게 나왔습니다. 네. 딸기 피니쉬? 예, 피니쉬. 재밌지? 또 그냥 일반 일본 요리랑은 또 전혀 다르게? 재밌어. 그니까. 엄선된 재료로 펼쳐내는 노장의 손맛. 맨정신으로 나오기 아쉬운 곳, 바로 슈보신센입니다.